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현재 동성로는 작은 가게부터 아주 큰 가게들까지 또는 프랜차이즈까지 폐업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새로운 가게가 창업을 하더라도 여기 기존에 있는 토지 가격이 기득권이 많이 방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월세를 채우기에는 그만큼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매출은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 원래 1순위가 동성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성로에 들어와서 창업을 많이 꺼려 합니다. 저는 대백 앞에서 약속을 많이 잡았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중파 앞에서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두류역이라든지 뭐 칠곡이라든지 수성구 범어역 일대에 워낙 이제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 가게 주인분들이 임대도 많이 내놓고 사람 점점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아요. 김광석 거리가 생기면서 맞은편에도 예쁜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많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수성로 쪽에 많이 가는데 수성로 쪽에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약간 선택할 폭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교동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계속 가게도 새로 생기고 젊은 층 인구들이 그쪽에 다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도 괜히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서울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태원에는 경리단길, 경주에는 황리단길, 이렇게 뭔가 그 동네를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형성된 라인들을 핵상권 또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아리 상권의 뜻이 멀리 가지 않고 그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핵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코로나 여파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 달서구 상인동에 상인네거리 앞 먹자골목, 두류동에 7호 광장 라인, 7곡 3지구에 그 엄청난 상권을 만나볼 수가 있고, 삼덕동에 가도 죽지 않는 상권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의 특징은 사실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와야 돼요. 30세대, 40세대, 50세대들이 와서 돈을 써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상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쓴다라는 겁니다. 교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분들 교동하면 그 옛추억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외형을 예쁘게 잘 살려서 젊은인들도 올 수 있게끔 상권이 변화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교동입니다. 여기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 초반분들이 많이 와서, 저는 사실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오는 게 많이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동성로는 뻔하고 밋밋한데 교동 올 때마다 새로 생긴 밥집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새롭고, 이제 시내는 저도 어릴 때 많이 가서 좀 식상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교동에는 이제 새로운 예쁜 가게도 많이 생기고,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선물 사기 더 좋고 근처에 카페도 많아서 놀러 오기 좋아서 교동 자주 옵니다. SNS나 이런 데 보니까 조금 유니크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자주 데이트를 하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핫해요. 지금 건너편을 보게 되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그 주위로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게 되는데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마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몰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면서 굉장히 많이 번화가가 되어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저작년에 대구가 모두 조정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많다 보니까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주택에 대한 중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다음 영업을 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카페 골목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시내나 번화가 쪽으로 가면 일단 사람도 너무 많고 몰리기도 하니까 교통도 너무 복잡하고 번화가처럼 큰 건물보다는 작고 아담한 가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근처가 되게 조용한데 예쁜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아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편안하고 리모델링도 잘 돼 있어가지고 한 친구들이 한 두세 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로 큰 길로 가면 엄청 번화하고 시끄러운 곳이지만 골목 한 블록만 들어오면 여유를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동네여서 너무 좋은 거리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가 동대구역 근처니까 굳이 붙이자면 동대구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골목 백문이 불여 일식거리 어떨까요? 친구들이랑 사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주집이나 타로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동전 노래방 하나 없으니까 좀 놀다가도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 같은 거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차가 아무래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큰 가게보다는 일단 공원 같은 이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밥집이라든지 술집 사장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되게 실력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가지고 이 거리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야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트민 여 요즘에 도시농업이 핫하다는데 트민 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도시농업 도전! 그래서 찾아간 곳은 청주의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주말농장. 와이 싱그러운 그 잡채. 저도 이 초록이들을 키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지? 부추인가? 아, 이건 풀이에요, 풀. 내가 좀 한수 가르쳐줘야 되겠네. 오늘의 1일 4분님, 도시농부이자 주말농장 텃밭지기 류재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대표님, 저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아, 어디 볼까요? 복장은 간편하고 좋은데 네. 뭐 맨손으로 심으시려고? 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농기구를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복장은 하셔야 돼요. 소중한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한 필수템. 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하면 도시농부로 변신 완료. 대표님 5월이잖아요. 네네. 그럼 뭘 심으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날이 다 풀려서 영상 7도 이상 되면은 모든 과채류,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참외, 수박 등등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기도 하고 씨앗을 뿌리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대개 씨앗은 3월 초부터 뿌리기 시작해서 그 씨앗들을 그때 넣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모종들 마냥 커 올라가는 건데 시기적으로 씨앗보다는 모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모종을 심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모종 심기! 네. 네. 없는 모종 빼고 다 있는 주말 농장.
키우고 싶은 모종들을 골라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초보 도시농부 미나 리포터의 픽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고추와 오이, 누구나 키우기 쉬운 상추랍니다. 자, 이제 앙증맞은 모종들에게 아낌없이 양분을 내어줄 텃밭으로 이동해볼까요? 어, 근데 대표님, 여기는 땅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저기는 이렇게 평평하네요? 아, 밭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평밭, 하나는 두둑을 만드는데 평밭에는 주로 이런 상추라든가 이런 채소류를 심고 저런 두둑에는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뭐 그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상추와 같은 잎채류를 심을 평밭을 만들어봅니다. 괭이로 흙을 평평하게 다듬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흙 속에 숨은 큰 돌들도 잊지 말고 골라주세요. 대표님, 네. 아우 제가 너무 귀하게 자라서요. 아우 이런 거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러게요. 어우, 안 하다 이거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요. 네. 와. 이번엔 과채류를 심을 두둑에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멀칭 작업하기. 오늘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종이로 멀칭을 해주는데요. 만약 비닐을 사용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닐 멀칭을 할 때 초보자들이 그 실수를 하는데 그 구멍을 뚫고 작물을 심잖아요. 근데 햇빛이 엄청 뜨거운데 그 비닐의 열에 반사돼서 작물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작물 밑에 흙을 이렇게 돋아줘서 열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모종 심기 밑작업 완료. 이제 밭을 이렇게 이쁘게 잘 골라놨죠? 네. 상추 호미로 하셔도 되고 땅이 부드러우니까 맨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호미로 네. 이걸 이렇게 파시고 간격은 한 요 정도로 하시면 돼요. 네. 손으로 파도 되고? 네, 손으로 해도 부드럽죠? 잘 파지죠? 아, 네네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살짝 주세요. 아, 물을요?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살짝 주고 네. 상추 모종을 네. 여기다 살그머니 이렇게 넣으시고 얘를 이렇게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살짝 그렇죠. 넣고? 예, 예. 그렇죠. 잘했어요. 아주.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쭉 심으시면 됩니다. 이번엔 두둑에 과채류를 심어볼까요? 마찬가지로 호미로 멀칭을 뚫어 구멍을 판 후 물을 붓고 모종을 심어주는데요. 이때 간격은 약 4에서 50cm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린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너무 꾹꾹 다지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네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이네요. 아이고, 옳지, 옳지. 그 마무리 잘하고. 드디어 완성!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와서 물만 저 수시로 와서 주시고 애들이 크면은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 바람에 흔들다 보면 뿌리가 다치잖아요. 끈을 묶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네. 아,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요즘. 도심 속 주말 농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요. 요즘엔 예전과 달리 20, 30대 젊은 도시농부들도 많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하고 너무 재밌게 물을 주고 계시는데 네, 와, 딱 봐도 베테랑이시네요. 베테랑. 아니, 농업하신 지 이거 몇 년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올해로 2년 차입니다. 2년 차요? 예, 예. 와, 베테랑 맞으시네. 저는 1일 차거든요. 1일 차. 완전 초보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한테 팁 좀 알려주세요. 팁이란 건 뭐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 꾸준한 관심을 주고 이제 애정을 가지고 키우면 그게 팁인 것 같습니다. 아, 애정을 가져라. 예, 예. 아, 기억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주말마다 아이하고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주중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주말에 이렇게 좀 힐링하러 오고 이런 게 또 좋은 것 같고 무농약 채소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삼겹살에 상추에 쌈장 싸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채소야 무럭무럭 자라렴. 9년에서 10년 가까이 돼요. 작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힐링이 왔어요.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수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기쁨이 이제 우리한테 오고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진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까지
도시농업이 주는 재미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텃밭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나 혹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나는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흙하고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처음에는 물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작물이 이렇게 내가 그 뭐 실수했다 해서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또 물도 주고 관리를 하다 보면 애들이 잘 자라고 하나도 걱정할 게 없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 여러분도 도시농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 흙에 살리라. 아, 처음 작물 심을 때는 정말 1도 몰랐던 도시농업, 이제는 난 알아요. 요요요. 키우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몸과 마음의 힐링까지. 여러분도 도시농업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야 흙에 살리라. 나는 야. 도시농부가 되는 길 배워보니 정말 쉽죠? 건강한 먹거리,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치유해주는 도시농업. 이렇게 끝도 없는 도시농업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도전해보세요. 지친 일상에 초록빛 힐링을 선물해줄 이색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건 감각적인 색상과 디자인의 힙한 화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여기 제가 그 반려 식물 좀 입양하러 왔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나만의 시그니처 팟이라고 해서 네. 특별한 화분하고 귀여운 반려 식물까지 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는 힙핫 클래스인데요. 세상 단 하나뿐인 화분이라는 희소성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지금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할 네. 어떤 걸 준비해요? 준비물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요. 네. 요게 화분이 될 건데요. 요게 이제 질감을 표현할 때 쓰는 네네. 물감이에요. 네네. 좀 특별하게 살짝 모래 질감인데 처음에는 1차하고 2차까지는 그냥 이 표면에 바를 거예요. 힙팟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요. 물감을 얼마나 덧바르냐에 따라 질감을 세게 줄 수도 또 약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핫건으로 말려주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건데요. 이제 이거를 말리는 동안 우선 좋아하는 컬러를 한 세 가지 정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세 가지만 골라야 하나요? 더 많이 고르셔도 되고요. 이거 그죠? 그냥 하나 다 쓰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20가지 색상 다 쓰셔도 돼요. 저는 하늘색 옷을 입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무지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안에 있는 집중력을 모두 끌어올려 색칠해주면 됩니다. 직접 고른 나만의 색상을 꼼꼼하게 채우기만 하면 끝! 어렵지 않은 과정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색칠은 다 했습니다. 이야, 예쁘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서 무지개 화분. 향도 좋아. 제가 무지개 화분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화분을 만들었으니까 식물을 넣어야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사토라고 하는 걸 먼저 깔아줄 건데요. 네네. 배수 역할을 할 거고요. 마사토를 한 1cm 정도 깔아주고 난 다음에 피시본을 같이 심어주도록 할 건데요. 마사토를 얇게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주고요. 원예용 상토를 반 정도 채워줍니다. 다음은 식물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피쉬본을 잘 심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사토까지 장식해주면 나만의 화분 완성입니다. 와, 완성! 자, 나만의 화분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거 한번 만들어보니까 뭔가 모르게 집중도 함께 되면서 내 머릿속에 있던 스트레스나 잡생각들이 하나도 나아지잖아요. 야, 이 식물도 식물이지만 화분을 직접 내 그 취향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네.
이채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도 함께 오셔가지고 나만의 화분 한번 만들어보세요. 좋은데? 반려식물 입양과 함께 식집사로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양송아 리포터. 물 주는 방법부터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까지 궁금한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참 많은데요. 투명한 용기 속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테라리움이 반기는 이곳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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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식물을 키우고 싶어서 매번 키우면은 키울 때마다 죽더라고요. 이곳에 오게 되면은 초보 식집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클래스가 있다고 봤는데 제도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는 식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드닝 클래스를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일과 다르지 않은데요. 처음 해보는 육아처럼 식물에 대한 이해와 돌봄은 필수. 가드닝 클래스는 식물의 식생부터 홈 가드닝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어 인기입니다. 가드닝 클래스다. 네. 이게 정확한 뜻이 뭡니까? 가드닝이라는 것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재료만 봐도 마치 정원을 만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드닝 클래스로 많이 들어오시나요? 정말 내 집에서 DIY해서 뭔가를 자라나고 관상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찾아주시다 보니 많이 찾으십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가드닝 클래스, 식물 베테랑도 애를 먹는다는 분갈이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뿌리가 상해 식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누구나 쉽게 분갈이를 할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분갈이를 도와줄 흙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와 원예 상토, 물을 혼합해 잘 섞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될 작업은요. 네. 예쁜 토분에다가 식물을 이제 이사를 해줄 건데요. 대부분 배수망 플라스틱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코코넛 껍질을 밑에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친환경적이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코코넛 껍질을 바닥에 깔아준 다음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를 넣어주고요. 미리 섞어둔 흙을 채워줍니다. 그 정도 이제 넣어보시고요.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를 한번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포트를 이제 대부분 너무 예쁘다 하고 바로 빼시는 것보다 포트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오랫동안 화분에 있던 식물들은 뿌리가 뭉쳐있기 마련인데요. 뿌리가 지금 여기 포트 안에서 사느라고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흙을 조심스럽게 한번 털어볼 거예요. 흙을 털어줄 땐 식물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여기 잠시 얼려놓고 네네. 얼려놓고 여기 구멍을 한번 살짝 파볼게요. 좀 많이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흙을 한번 더 맞춰드릴게요. 이제 대부분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은 약간 막대기 같은 걸 이제 올려넣어보시고 높이가 살짝 이렇게 맞춰가면서 흙을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때 흙을 꼼꼼하게 채워주는데요. 빈 공간이 생기면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정원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키우시는 이제 공간에서는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묻어나면 촉촉한 상태. 만약에 식물을 물을 줘야겠네 확인해봤을 때 눌렀을 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식물이 목마른 상태. 화분 윗부분을 작은 자갈이나 마사토로 덮어주면 물 증발을 막아준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이겠죠. 네. 앉아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생각하는 시간. 자, 일단 여기다가 내가 불리우고 싶은 이름. 단순하지만 입에는 쏙 붙는 그 이름, 양스타 나누스. 직접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 더욱 애정이 샘솟습니다. 야, 오늘 제가 예쁜 화분도 만들어보고 식재까지 함께 해봤는데 야, 함께하는 내내 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힐링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식집사에 도전해보세요! 기쁠 때건 힘들 때건 옆에서 조용히 위로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찌 늘 곁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이 존재 반려식물. 단순히 배우는 시간을 넘어 자신만의 감성과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이색 클래스로 반려식물 키우는 재미를 더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언제 찾아도 즐거운 보문산 자락 아래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인파에 제 마음도 설레는데요. 가정의 달만 되면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1순위 장소가 여기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팟들이 많아요. 그 재미난 곳이 어딘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가시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린이 동물원입니다. 미어캣과 사막여우 등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들이랑 동물 보고 그때 기억이 너무 행복해서 이제 아이가 크고 나니까 고시기가 되면은 이제 놀러를 오고 싶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어릴 때 왔었는데 잘 못 봤었거든요. 조금 더 크니까 뭐 관찰도 더 하고 뭐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 보니까 또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곳의 즐거움 중 하나는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식성 좋은 동물들이 살짝 겁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애들이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도 즐거웠어요. 동물들을 어디보다 또 가깝게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저도 행복하고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커요 저 새. 맹금사 안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참소리를 비롯해 다양한 맹금류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위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버드랜드로 들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뭐야? 얘들아 안녕. 귀여운 펭귄들이 물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고요. 우와, 여기 한국 맞아요? 어머! 열대 정원이 어우러진 곳에서는 가녀린 홍학을 비롯해 장다리 물대새가 한가로이 눈을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니 아이들도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뿌듯하죠. 아빠 저기 신기하고 되게 애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들뜨는 것 같아요. 이번엔 초식 동물들이 지내고 있는 마운틴 사파리로 들어가 봅니다. 엘크 사육장을 가만히 관찰하면 귀여운 새끼 엘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저기 새끼 있는데? 네네, 저기 새끼가 태어났어요. 3월에. 어머. 앙증맞은 아기 동물의 행동 하나하나가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아 진짜 귀여워. 어머, 인형 같아요. 어머. 아니, 저도 이렇게 재밌는데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흔치 않아요, 진짜. 138종, 940마리의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공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약간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알파카는 볼 때마다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근데 좀 조용히 말씀하셔야 돼요. 기분이 나쁘면 침을 뱉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조심해야겠다. 침 맞고 가면 안 되는데. 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알파카 또한 이곳의 인기 스타입니다. 동물들 다 예쁘지만 네. 그 아기 동물들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혹시 그 작년 7월에 태어난 호랑이 삼둥이 기억나세요? 어? 당연히 기억하죠. 어? 봤어요 방송에서. 그럼 지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있나요? 네. 어? 갈래요 갈래요. 가시죠 가시죠. 지난 여름에 태어나 가을에 100일을 맞았던 아기 호랑이 3남매 기억하시죠?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귀여움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겼었는데요. 다시 찾아간 호랑이 사육사. 그런데 아기들 어디 갔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호랑이를 보러 왔는데 아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 뭐 아파서 집에 들어가 있나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다 있어요. 저 친구들이 지금 아기 호랑이에요? 예, 많이 컸죠.
어느새 아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위풍당당 늠름한 백두산 호랑이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요. 6개월 만에 폭풍 성장입니다. 우리 이제 대전 지역 특색에 맞게끔 이름이 정해졌는데 전백이 그 친구는 수컷이다 보니까 금강, 잠만보는 보문산에 닮았다고 해서 보문, 유일한 암컷은 한밭. 한밭! 야, 이름들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이름을 많이 지어주셔서. 백두산 호랑이 3남매, 멋진 이름과 함께 시민들의 사랑 속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신나게 놀았다면 이제 한숨 돌리고 꽃밭에서 휴식을 취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플라워랜드에는 튤립과 수선화 등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는 시민들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육아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아기랑 나와가지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기도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많은 꽃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아기도 좋아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부모님과 같이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들어내는 봄의 향연. 그 사이를 걷고 있으니 스트레스도 저절로 사라지고 마음마저 화사한 빛깔로 물드는 듯합니다. 야, 진짜 이 알록달록한 튤립들이 너무 예쁜데요? 네. 뭔가 저처럼요? 지금도 예쁘지만 밤이 되면은 더 화려하게 변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정말요? 네. 그래서 해 질 때까지 기다려봤는데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짜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다채로운 불빛과 조형물, 그리고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져 신비한 동화 나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매일 밤 10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어른인 저도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 가정의 날에 진짜 아이들이랑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곳이니까 가족분들, 친구분들이랑 오셔가지고 즐거운 추억, 행복한 기억 많이 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쫄라야겠어요. 가자, 가자. 와, 이 고소한 냄새 너무 맛있겠다. 기름 위에서 노릇노릇 붙여지는 전이 오감을 자극합니다. 제일 맛있는 전이 네. 부칠 때 얻어먹는 게 제일 맛있고. 아, 부칠 때 얻어먹는 거. 네, 지금 오실 줄 알고 네. 부치고 있었거든요. 저를 위해서요? 네. 들어가요? 네. 갑니다. 네, 들어오세요. 따끈따끈 갓 붙여낸 전들이 접시에 한가득인데요. 종류도 맛도 다양한 모듬전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고소한 전 냄새가 더 올라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전이 푸짐해요? 육전, 바삭, 고추, 깻잎, 녹두, 김치, 호박전, 두부전, 옛날 추억의 도시락, 반찬, 햄. 말 안 한 게 있어요. 9가지 다, 11가지 말 다 해야 돼요. 네. 네. 동태전. 동태. 부추전. 네. 11가지. 오. 네. 기분 좋으면 오늘, 네. 12가지도 드려. 아, 그래요? 네. 오늘 기분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면. 아니, 하다가 빼먹었어요. 인심 좋은 사장님표 6점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아유. 네, 근데 육전은 얘를 비벼서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 얘하고 궁합이에요. 이 집만의 비밀무기, 채소부침과 함께 먹으면 전의 맛을 한껏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입도 크다. 흘리죠, 아까하고. 이 그 양파의 약간 단맛과 시원하고 또 씁쓸한 맛이 자칫 좀 느낄 수 있는 전의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네요. 어우,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6점만 드시네, 이제. 매콤한 채소무침과 고소한 육전은 꿀조합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제? 너무 맛있다. 다음은 한입 크기로 알맞게 구워진 동태전입니다. 되게 담백하다. 저 솔직히 이거 동태전 좋아하긴 하는데 대무 먹으면 약간 비릿한 맛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런 맛이 뭐 향이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깔끔하고 담백한데요? 네. 기름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기름을 업그레이드해요? 네. 사장님만의 비법인가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맛있어져라. 시흥님만 가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주문을 말을 걸어요? 네. 맛있어져라 이렇게? 네. 튀김가루 대신 밀가루와 함께 여러 가루를 넣어주는 게 이 집만의 첫 번째 비법이고요. 달걀물을 입힌 후 주인장만의 특별한 기름에 붙여내는 게 또 하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주인장의 마음가짐이 마지막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진 비법들이 총동원됐으니 음식들 또한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진짜 전이 하나하나 다 맛깔스러워서 오늘 너무 행복한데요. 행복을 마무리해줄 또 하나의 메뉴는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부추를 비롯해 갖은 고명이 올라간 잔치국수. 국물 맛부터 확인해봅니다. 어머, 너무 맛있는데? 되게 시원하다. 이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한 멸치로 우려낸 육수에 도톰한 중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수의 맛은 또 어떨까요? 아니 면이 두꺼운데도 간이 쏙 빼어들었네요. 시원한데 되게 깊고 진짜 깔끔해요. 진짜. 너무 맛있다. 국물도 면도 감칠맛이 살아있습니다. 젖 먹고 나서 여기 잔치국수 꼭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필수 필수. 마무리. 마무리.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다면 놀이공원 나들이 어떠신가요?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힐링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나보세요. 어디 계신 거야?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 아니, 여기 김수미 선생님 있다던데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김수미 선생님을 찾으셔? 아니 여기 오면 만날 수 있다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서 옷 갈아입고 오면?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되는 숨이 보여드릴게. 아 옷 갈아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 얼른 갈아입고 올게요. 예. 수미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짜잔! 변신 완성! 빨간 부츠, 알록달록 파격 패션의 조합으로 광활 런웨이를 집어삼키는 포스! 아니 갑자기 수미쌤이 아니라 일용이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일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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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 있는 게 또? 일용이보다 먼저 수미쌤을 찾아야죠. 어머니! 저 옷 갈아입고 왔어요. 자 이제 수미쌤 빨리 데려다 주세요.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이건 그냥 감자인데요? 이게 김제 광활 수미 감자예요. 김제 광활 수미 감자요? 빼어날 수, 아름다운 미, 전분 함량이 높아 포슬포슬하고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붙여진 이름 수, 미, 감, 자. 김제 광활 수미 감자는 봄에 만나는 보물입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스톱! 아니, 일로 와줘, 일로 좀 와보세요. 그래서 밭이 왜 이렇게 넓어요?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끝이 없어, 끝이. 이쪽 광활 지역이 지금 시설 감자로서는 전국에서 한 30%가량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감자 중에서 네. 30%가 네. 이 광활면에서 나온다고요? 네, 이게 핵감자로만 나가는 거예요. 핵감자로만? 네. 아니, 이렇게 감자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광활 지역이 예전에는 바다였어요. 지금 여기가 바다였다고요? 네, 바다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그 갯벌에서 또 생성되는 유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거짐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맛 자체가 감자가. 그러면 감자 농사는 1년 내내 지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내내는 못 짓고요. 심는 시기가 11월 그리고 캐는 시기가 빠른 게 3월 15일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5월 말일까지가 수확이 끝나는 날입니다. 3, 4, 5. 지금이 4월이니까
지금이 가장 맛있는 때네요. 그렇죠. 지금이 가장 맛있는 때죠.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감자 저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드시게끔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드시려면 조금은 일을 도와주셔야 되겠죠? 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맛있는 수미감자를 맛보기 위해선 수확의 기쁨도 체험해봐야 하는 법. 감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만 노래 한번 불러야지. 아니 노래 빠질 수 없지. 뭘로 불러? 뭘로? 영탁 노래 불러야지. 찡찡찡이야. 하기. 네. 아 찡찡찡찡찡이야. 완전 찡이야. 김대광만 감자가 찡찡. 아 찡찡찡찡찡이야. 완전 찡이야. 아 그만 놀고 이리 와. 아니 아니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지 않지 어차피 네 바쁘니까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할게요. 눈치 빠른 세령 씨 감자 봤스. 그럼 빨리 일해야죠. 감자 순도 제거하고 감자도 캐고 알 크기 따라 선별하는 작업까지 수확하는 손길이 바쁘다 바빠. 아 근데 반장님 이거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엄청 크고. 아, 이게 제일 큰 게 왕특이라고 이게 1번 왕왕이. 아, 엄청 큰데? 네. 이게 2번. 아, 2번? 네. 오, 어떻게? 2번이랑? 이게는 3번. 3번. 응. 오, 진짜 조금 크기가 다르네요? 이게 4번. 4번? 응. 이게 5번. 5번? 네. 그럼 선생님 뭐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기 특사이즈 2번. 특사이즈? 네. 삶는 시간도 빠르고 먹기로는 아~ 제일 좋으니까 이 특사이즈 이 사이즈가 제일 맞나요. 아니 나 배고파. 아 그럼 빨리빨리 얼른 우리 얼른요? 맛있는 감자 수미 먹으러 가게. 이름만큼이나 맛도 진짜 예술인지 확인해보러 갈까요? 광활 감자를 깎고 삶고 넣고 감자를 활용한 감자 요리 개봉 박두. 감자의 다채로운 변신을 기대하시라.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감자는 그냥 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찐감자 맛있는데? 네, 맞습니다. 감자 찐감자가 제일 맛있는데요. 우리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함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감자 피자 먼저 해볼까요? 감자 요리 어디까지 해봤니? 광활 감자 요리 첫 번째 주자는 감자 피자입니다. 피자 도우 대신 채썬 감자를 골고루 프라이팬에 펴고 피자 치즈와 각종 재료를 토핑해주면 초간단 감자 피자 완성! 감자 요리 어디까지 해봤니? 두 번째 주자는 감자채 전입니다. 감자와 각종 채소를 채 썰어 반죽해 먹기 좋은 크기로 부쳐주면 끝. 오나라 오나라 아주 나. 흰살이 담백한 병어와 포근포근한 감자가 함께 어우러진 감자 병어 조림. 닭볶음탕과 감자의 조합은 언제나 옳다. 감자의 근본 찐감자도 빠질 수 없죠. 선생님! 네. 아니 감자 요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뭐 샌드위치, 수프, 뭐 전, 뭐 닭도리탕. 아니 진짜 이렇게나 요리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요. 감자 활용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뭐부터 먹어봐야 되지? 제일 먼저 찐감자 먼저 드셔보실까요? 찐감자! 네. 역시 감자를 질리는 찐감자죠. 촉촉하고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 녹아서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여지껏 먹어봤던 그 감자하고는 좀 다르죠 맛이. 선생님 이거 소금간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같이 쪘잖아요. 아니 아버 밑에 슬슬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젊어요. 아 이렇게 맛있을 수 없는데. 그러려면 소금도 넣고 설탕 넣고 대부분 그렇게 쪄요. 그런데 우리 감자는 그렇게 안 쪄셔도 돼요. 이미 땅에서 소금간을 해주고 땅에서 맛있는 걸 다 넣어줬어요. 이제 그럼 다른 요리도 좀 드셔보시게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혹시? 우유 아닌가요? 네, 이건 라떼입니다. 감자 라떼. 감자로 또 라떼를 만들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여태까지 제가 먹었던 그 조림에 있던 감자는요. 네. 그 양념이 안 배어서 뭔가 딱딱하고 그 입안에서 그냥 싹둑싹둑 썰기가 되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싫어했거든요. 호술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아.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그냥 네. 그 샤벳 감자예요. 샤벳 네네. 감자. 아우 감사해요. 포슬포슬하게 입안에서 노는데 그냥 감자만 먹어도 되겠다. 포슬포슬 입에서 사르르 녹는 감자 맛에 먹고 먹고 또 먹고 입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저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근데 또 먹으러 오면은 또 해주실 거죠? 아, 안타깝게도 우리가 감자가 3월에서 5월까지만 나와요. 아니, 그렇게 짧게요? 네. 이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3월에서 5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4월이잖아요. 네네. 지금 광활의 이 맛있는 핵감자를 먹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놀러오셔야 돼요. 감자는 어디가 찐이라고요? 광활 감자가 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간척지가 내어주는 봄의 풍요로운 선물. 딱 이때만 만날 수 있는 명품 감자. 봄 한정판 광활 감자의 봄맛을 느껴보세요.